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야말로 전투력 있는 의원이 나와서 진두지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친윤이다, 비윤이다, 수도권이다, 영남권이다. 설왕설래 하잖아요. 예.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지금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될 것인지 써주세요. 아, 원내대표요? 누가 될 건지 또는 누가 돼야 하는지 써주세요. 뭐 누가 출마할지는 아, 지금 근데 아직은 확실치가 않아요. 아직은 예, 예, 확실치 않아서.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직은 두 예, 사람밖에. 뭐 둘이건 셋이건 넷이건 좋은데 네. 누가 되는 게 제일 좋겠다. 아, 예. 써주십시오. 예, 누가 되는 게 좋겠다. 좀 이름을 딱 쓰고요. 아, 예, 이름 예, 딱 쓰시고. 예, 그 쓰고. 이름만 쓰세요. 예, 네. 설명은 또 아, 말씀을 네.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누가 좋겠습니까? 자, 들어주세요. 네. 송석준 나왔습니다. 송석준. 네, 그리고 지석기 대표는 박대출. 네. 박대출. 예. 아, 그래요.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모릅니다. 나이 예. 사람이, 원내대표 하면 제일 좋겠다고 주장하시는 거니까. 네. 자, 송석준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야말로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전투력 있는 의원이 나와서 원내의 플로어에서 그걸 이제 진두지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송석준 의원께서 이천, 경기도 경기도 이천, 이천입니다. 이천 이천 지역구 선거구에서 삼선 의원입니다. 삼선 의원이시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아이디어 넘치는 형태의 대야 투쟁을 많이 하신 경력이 돋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매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신 것 같아서, 이와 같은 형태, 그리고 오늘도 또그 특검과 관련돼서 또 아주 네. 큰 메시지를 과감하게 던지시면서 네. 이거를 우리 당에서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결집의 힘을 보여줘야 될 때다.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주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선출이 돼서 예. 국민의힘을 이끌어서 진두지휘하고 22대 알겠어요.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대출. 예, 저는 선명합니다. 지금 그 원내대표를 두고서 친윤이다, 비윤이다, 수도권이다, 영남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 설왕설래 하잖아요. 예.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어? 무슨 지금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오늘 박찬대 됐잖아요. 네. 박찬대 첫 취임 일성이 뭔지 아세요? 일하며 싸우는 민주당. 그런데 지금 무슨 거기에 상생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송석준 우리 의원이 그 특히 뭐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럴 때 한마디로 우리 쪽도 완전히 전투성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오로지 전투성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송석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뭐 추경호 등등등 많은 있지만 박대출처럼 알겠어요. 전투적성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금 우리 면에서. 댓글창에는 이철규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예. 이철규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기에 저의 이름도 써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이름도 있고 박대출 이름도 있고 김태호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나도 있습니다. 네? 아무나. 아무나라.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나? 왜 자, 그러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22대 지금 국회가 제가 알기로는 5월 30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네. 지금 그거 왜 5월 30일인지 아세요? 네. 월급 받으려고요. 네. 돈 받으려고 제가 그러니까 원래 6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네. 5월 31일이 있잖아요. 예. 그 5월 31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돼요. 네. 하루 하면 한 달치 한 월급. 달치 월급 나와요. 그런 게요. 제가 그걸 아는 게 공공기관도요. 그거 퇴직할 때도 그렇고 그런 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제가 좀 압니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을 하루 근무하고 한 달치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부터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좀 멍한 표정이네, 이승우 변호사.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국민의힘 책임 당원인데, 예. 대통령의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원내대표로서 이철규 의원이 지목되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의 어떤 분신으로서 국회에서 집중 공격을 당하는 형태가 되는 건 저는 그렇게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서는 다 각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일사분란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형태로 원내와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구성이 될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분 중에 가장 전투력이 있고 가장 아이디어가 있으면서 단순히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장비같이 뭐 칼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꼭 전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서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당 전체에 대한 이 적은 숫자지만 정예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야당과 투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